그럼 머리 찔 많이 찌를 거라서 아니면 오래 찌를 거라서 바르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여기 이 벌레잡이 해주는 거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 하트 스티커랑 이 스티커를 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앞머리를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아끼는 아이라서 얍을 찾아라. 제가 아끼는 아이라서 3시간 넘게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됐어요. 먹은 것도 좀 치우고 여기 베스킨라빈스 통을 이용해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시작을 하죠. 뒤에 박스로 도박 키트로 샀던 그 가방. 가방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열면 쭈르륵 해서 이 베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인형 침대거든요.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붙었나 봐. 인형이 하나 들어있죠? 이 베개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지금은 금액대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산 거라. 하지만 우영을 유행하기 전에 한참 전에 산 건데 제가 유행을 앞서갔나 봅니다. 벌써 고래 킥킥킥 세트가 있고 되게 어이없어갖고 제가 웃기네.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옆자리에요. 얘랑 원래 세트가 아닌 다른 애랑 세트였는데 애인 생각해서 같이 만들어줬다가 헤어져가지고 같이 있기 싫어서 다른 아이를 뒀답니다. 인형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때 왜 매직 얻는 거 매직 어쩌고 그 외국 인형인데 옆에다 이렇게 둔 이유가 다른 그 렌도를 아 오비치를 돌려고 하니까 애매하고 그렇다고 침대를 하나 더 넣으면 사이즈가 안 맞고 또 사긴 좀 그래갖고 옆에다 이렇게 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닫으면 하나의 박스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스티커도 좀 꾸며졌어요. 되게 귀엽죠? 은근히. 근데 난 도박 키트에다가 이런 거 담아놓는 사람. 이거 솔직히 도박 키트 산 이유도 도박도 뭐 게임 장난 놀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키트라서 그냥 산 것도 있지만 이걸로 이렇게 산 것도 있거든요. 이게 가방이 좀 탐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 같이 들어있는 걸로 사자. 다른 것도 많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단점이 좀 있어. 뭐냐면 잘 끼워줘야 돼. 안에 인형 때문에 잘 안 들어가서. 단점이 뭐냐면 잠옷자가 거의 쓸 데가 없다. 이 열쇠가 이곳에 쓸 데가 없다. 왜냐면 잠기지도 않는다. 내가 써본 거라서 잘 잠기지도 않고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열쇠가 잠기지도 않는다. 이 물건이 안 들었어도 잘 안 잠기더라고. 힘들게 닫아서 보관을 하고 하나의 인형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귀엽죠? 뿜뿜뿌링 귀여워. 뒤에도 스티커 붙여놓고 안 그랬나? 여기도 붙어있긴 하네요. 한 개. 이거 떼서 딴 데다 붙여야겠다. 옮겨간 것 같아. 뒤에 붙인 기억이 없는데 여기 있던 거 옮겨간 것 같아. 이렇게 튕기면은 잘 안 다치잖아.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이 아이 집은 다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서 이 아이는 건전지가 뭘로 될지 애매해갖고 아직 잘 안 쓰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나름 굉장히 귀엽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것은 제가 옛날에 1년도 안 됐나? 1년 전인가? 두 세트를 사가지고 보라색이랑 하늘색 된 거를 사서 스티커를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쓸 데가 진짜 거의 없어서 방에 처박아뒀던 건데 이 반짝이들 막 어우씨 손에 묻을까봐 겁나. 이 스티커들을 스티커 두 개다가 옮길 거예요. 제 스티커 부위인데 구정한다 시켜드릴게요. 회사에 넣었던 건데 자 이 투명 햄스터들 굿즈 스티커는 엄청 많은데 방에 처박혀서 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굿즈 스티커가 아니라 다이소에서 샀던 스티커들이라 이런 거 뽑아줄 때 많이 붙죠. 제 책상 회사 책상이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붙어 있고 이거 주인병 같은 거 명함 같은 거
다음에 포미뇽 스티커. 근데 이 새로 샀던 바젤링하고 그 뭐냐 블렌딩? 블렌더? 아 이름 색깔. 걔네는 이거 안 붙였어요. 왜냐면 머리가 화려하더라고. 굳이 안 붙여도. 스포티몬 스티커. 이거는 뭐 제가 산 게 아니고 서비스로 뭐가 주신 거라. 그리고 이거 명함도 들어가 찢어갖고 내가 안 들어가고 찢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뒤에 또 멀쩡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주문한 거 넣어놨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옮겨서 붙일 예정이에요. 같이 붙여봅시다. 벌써 별거 안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야 뭐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줄 거예요. 다 붙이고 보여줄게요. 얘들이 하나하나 붙여줄 겁니다. 여기다 옮겨 붙이는 이유가 뭐냐. 여기다 쳐봐가지고 평생 안 쓸 것 같다. 근데 스티커 만드는 건 은근 재밌었거든요. 은근 재밌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어. 내 생각보다. 쓰레기는 나중에 버려줄 거예요. 자, 먼저 폼폼부잉. 쾌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쾌감이 있긴 하겠다. 은근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헬로키티. 근데 이렇게 파츠가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제대로 마감을 안 하면 조심해야 돼. 볼록볼록 튀어나온 크로미. 별과 하트가 막 들어있어. 아동용 장난감인데 내가 이거를 만들고 되게 좋아했어. 소녀마냥. 소녀가 소녀? 근데 내가 성격이 소녀가 아닌데? 잡담이 많죠. 웃기지. 네. 오늘따라 정리가 잘 되네. 마이멜로디 쿠롬이었어요. 역시 마이멜로디가 있어야지. 이유? 나도 몰라. 마이멜로디 안 봤어. 마이멜로디 세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이멜로디 엄청 오래된 거 아닌가? 근데 내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때 만화로 본 적은 없고 초딩 때 그 문방구에 리코더로 많이 봤어. 근데 이것 좀 불쾌하겠다.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헬로키티 반짝이 손에 다 묻죠. 지금 난리 났죠. 큰일 났죠. 저 오늘 잠 못 잡니다. 헬로키티 헬로키티 헬로키티가 좀 많네요. 난 기억이 안 났어. 이렇게 찍으니까 막 90년대 일본 사람들 찍는 영상 같아. 겁나 좀 그렇다. 내 손이 근데 일본 사람 느낌이 아닌데. 아이고 좀 약간 벌어졌어. 괜찮아. 풀로 붙이든가 뭐 하면 되겠지. 난 게으른 여자. 이런 모양, 이 모양이 좀 많네요. 여기다 내가 따로 모아놔서 그런가 봐. 한쪽에다 쟤도 잘 뜯어야겠어. 이렇게 되기 싫으면. 아 진짜 70년대 느낌 나. 애기들 장난감으로 만든 스티커. 입체 스티커 제가 만드는 기계도 갖고 있는데 이 리필용 스티커 그게 이 팩이 더 비싼 걸로 제 기억이 나가지고 더 안 비싸더라도 사실 또 사고 하기에는 쓰지도 않는 스티커들을 또 사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샀어요. 이건 재료를 좀 많이 넣었네. 폼폼 프림. 포차코는 최근에 알았어. 잘 아예 본 적도 없는 캐릭터인데 귀엽더라고요. 강아지. 오랜만에 크루미. 그리고 하트 모양도 나 모아놓은 게 있거든. 쭉쭉쭉 붙일게요. 자, 벌써 영상 길이 8분 넘어갔죠. 한 20분 넘어갔는데 오늘 좀 할 일이 많네요. 쓸데없이 옷 정리 아까 다 했고. 자, 헬로키티 스티커만 이렇게 붙여도.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티 나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 대충 만들었다가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만들었으니까. 마이멜로디 나름 티가 나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쁘게 내가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한 티가 나. 이런 거 그쵸? 귀엽죠? 다이어리 붙인 짝일 것 같은데 정작 결말은 내가 이런 거 쓸 일이 없다. 쓰지는 않는다. 내가 일단 미리 붙여놓고 나중에 쓸 날이 오면 그때 쓰려고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이런 거 다이어리 같은 거 쓰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헬로키티. 억지 텐션. 와 진짜 소녀 느낌 난다. 70년대 같아. 세일러문 망용해야 될 것 같은 거. 오디오가 쉬지를 않아요. 제가 말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폼폼프린. 제가 최근에 싸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에서 그분하고 한번 화해를 하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건지 예민하셔가지고 오늘은 또 일이 바쁘시다고 해서 연락을 안 했고요. 잘 안 뜯겨 왜. 아이씨 이런. 욕하면 돼. 됐어. 2중 3중이라 좀 벗기 힘드네. 연락을 안 했고. 헬로키티 썩타는 건 아닌데 그냥 잘해주시니까 가끔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직접 만난 적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또 저를 그만큼 아껴주시는 만큼 저도 조심조심 노력을 하죠. 진짜 화해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이 좀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시나무로. 아, 별 하트. 그래서 또 폰도 풀어야 되고.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연인관계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서 나는 이해는 하실 겁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와, 이거는 마이멘트지. 제가 옛날에 쇼핑 중독이었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만든 거예요 제가. 근데 엄청 오래 걸린 이유가 있죠. 이거 재료 다 쓸려고 또 아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집에 남은 파츠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파츠들 말고 그 반짝이 가루 같은 건 좀 남아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통에 남아있는 반짝이 가루를 그냥 모아놨다가 뭐 장식 만들어도 돼. 솔직히 우렁 같은 거 꾸밀 때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반짝이 가루가 너무 많아요. 붙여놓는 게. 어쨌든 하나하나 붙이고 있어요. 얘는 봄봄포이. 쓸데없는 말이 좀 많았죠. 이렇게 붙여주면은 야 떨어져 떨어지라고 떨어져. 이렇게 끈끈해. 말을 안 들어. 자 일단 한턱을 다 완성했죠. 야 썸네일가 진짜 70년대 같아. 레트로 느낌 유신. 바꿔볼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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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상했다. 이제 한 팩에 채웠으니 두 판에 채워줄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할까? 모르겠다. 마이멜로디. 근데 내 영상은 약간 내 팬들만 보는 것 같아. 근데 팬이 많이 없어. 근데도 아, 난 내 영상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닌데 찍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영상 찍는 건 솔직히 은근할 만해서 아 내가 진짜 현상 유튜버 해야 되겠다. 맨날 영상 찍어도 새로 오면 날마다 새고 맨날 라면 먹고 어? 떡볶이 먹고 이런 영상밖에 없는 거 나도 아는데 아 지겨울 것 같으면서도 은근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왜냐면 이런 것까지 다 해놓는 거 옛날에 막 처박아둔 것도 꺼내가서 덕질하고 이런 거 재밌거든요 솔직히. 나중에는 제가 옛날에 구조 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방을 초토화 시켜야 돼. 저기 방에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 쇼핑 중독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모은 게 없는 게 괜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후회는 되는데 어차피 사람은 늙으면 다 죽으니까 젊을 때 이런 것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욜로족이었는데 저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다신 이렇게 안 살려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봤으니까 또 그렇게 안 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요새 트랙도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고. 일단은 또 뭐라 해야 되지? 작업자들? 내가 이렇게 노린 일이니까. 근데 색감도 은근 제가 지금 대충 막 붙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맞네요. 노랑, 보라, 빨강, 보라, 분홍, 노랑, 분홍. 거의 다 붙였어요 여러분. 힘내요. 나랑 같이 힘을 내자고. 좋았어 지금. 50년대 스티커를 붙이는 느낌이야. 팔이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했어. 다다다다. 애기 대부는 채널이 아닌데 나는 이게 어? 내가 좀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애기 대부는 채널이 아닌데 애들이 봐야 될 것 같잖아. 너무 귀여워. 일단 애기들은 안 보면 좋은 채널이에요 이 채널이. 왜냐면 제가 쇼핑 중독이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썼어갖고 이거 사달라고 쪼르잖아? 엄마들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힘들어 죽는 거야 나 때문에. 장기하야 뭐야 말을 이렇게 해. 오디오가 비지 않는 소금이의 방송. 그리고 사랑하는 설탕 여러분들 제 몸은 아니 제 손은 반짝이 월드가 되었습니다. 반짝이 월드. 오늘 병맛인데 영상이 너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다고. 등산에 올라가고 있어. 이제 봐 이거 봐. 한 팩도 다 치웠다고. 반짝이가 난리가 났어. 빨리 이 종이를 치워야겠어. 근데 어디다 치우지? 아, 이거 남았잖아. 어, 굉장히. 반짝이 월드. 또 웰컴 투 더 메뚜기 오잖아요. 반짝이 월드. 예. 반짝이 여기 위에도 파일에도 다 붙어왔다. 한 팩을 드디어 다 치웠습니다. 아니, 이게 만 원 넘는, 이거 떨어졌어. 이게 만 원이 넘어가는 세트라고. 응?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 힘들고 비싼 줄 알아? 이 채스티커? 그렇게 비싸다.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퀄리티는 아니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이 비닐팩 씌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를 이 쓰레기 어떻게 다 치우냐. 와 나 치우겠다. 귀찮다. 나는 귀차니즘의 여왕이다. 여왕이 아니라 공주라고는.
여기 세트. 근데 이건 따로따로 세트라 얘는 보라, 얘는 파랑 세트일 거예요. 아마 얘가 더 많이 들었을걸?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더 비쌌어.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얘가 훨씬 많이 들었다. 내용물은 같냐? 다르냐? 좀 다른 것 같다.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정답이다. 쓰레기도 대충 붙여놓을 거예요. 한 팩을 채웠으니 이제는 두 팩을 채우겠다. 아니, 내가 집에 왔잖아. 엄마가 집에 왔나 봐요. 이런. 아니네요. 오, 저희 오빠가 왔네요. 그럼 상관없어요. 멜로키티 와이 멜로디 고로비 시나모로. 아까 이거 보지 않았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야, 초점이 날아가고 있어. 화초를 좀 많이 넣었더니 얘는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고로미인 것 같고 여기 약간 넘어갈 뻔했어. 안타깝군. 악을 물리치는 범죄자 집단. 범죄자 집단? 야, 뭐라 해야 되냐? 정의의 용사 셀러머니 된 기분이야. 60년대 영상 같아. 여기다 노이즈만 넣고 효과만 주면 90년대가 돼. 아이씨, 힘들어. 음성, 분석이 나와버리는. 이게 놓다가 걸리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시나몬 하트. 근데 진짜 많이 만들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근데 본의 아니게 둘 다 하트네요. 헬로키티 얼굴, 이거 난 초등학교 전에 이제 유치원 다닐 때 헬로키티가 많이 보였는데 비싸거든. 근데 나는 그게 엄마가 사다 준 게 촌스럽다 생각을 해서 헬로키티 필통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선녀였어. 되게 잘 사주시고 한팩 완성. 그래서 아직 엄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다가도 안 붙이는 이유가 두 겹으로 붙이면 이게 닫을 때 잘 안 닫힐 것 같아서 한쪽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와, 벌써 영상 한 30분 채우겠는데? 보다가 지루하시면 돌아가시겠는데? 답답한 거 싫어하는 한국인의 속도를 위해 제가 좀 더 빠르게 보여주겠습니다. 뚜루뚜루 세 팩을 건달려보자. 이거 만화에 많이 나오던 거 맞죠? 마서 눈님이 많아졌습니다. 레트로 느낌 지대로 하고 애기들 장난감인데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입체 스티커 붙이기. 그 다음에 중2병이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주문 신청해서 드디어 받은 것도 하나 소개시켜줄 거예요, 인형을. 근데 아까 잠깐 얼굴 나와서 미쳤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내 영상이 또 좀 나왔다. 아닌가? 몰라, 기억이 안 난다. 별. 별의 별, 별의 별. 별의 별, 별. 이거는 뭔 모양이야? 우유 모양이야? 뭐야? 나비 모양이야? 리본 모양이야? 헬로키티, 헬로키티. 별거 안 했는데 힘들어. 지나보고, 이거 약간 귀엽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극하는 파란 생의 느낌이다. 나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세트 같이 생겼어. 세트는 아니야. 사실 내가 몰라. 한 세트 이렇게 들어있던 것도 한 세트는 맞지. 자꾸 초점이 나가. 초점이 나가버렸네. 영상이 길어질까봐 손놀림이 빨라진 소금입니다. 설탕이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쉬는 날에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귀여워. 미리 만들어 놓기 잘했어.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 영상 찍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거야. 만드는 걸 많이 보여줬겠지. 네, 개인들이 하나하나 다 만든 걸 붙이는 사람 많이 못 봤을 텐데. 에이, 잘 안 뜯겨. 이렇게 잘 안 뜯긴 것도 나중에 할 때 어떻게 하냐. 진짜 저쪽대로 붙이든가 해야지 그냥. 벌써 힘들어. 별거 안 했는데 힘들다고. 영상이 30분이 넘어가면 난 쓰러질 것이야. 아, 근데 기억이 나. 그렇게 난 게 뭐냐면 나무 이런 네모 같이 좀 소리가 좋아. ASMR 해도 되겠는 거?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한 번에 흔들면 무슨 소리 나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 번 기억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몇 개가 남았는데 이 비닐팩이 다 떨어져서 뭐 틀어 사야 돼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상술마냥 내가 뭐 잃어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몇 개가 하나가 남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뭐 스티커를 다시 입체사서 만들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풀로 붙이든 뭘 하든 해가지고 좀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포즈에다 붙여버릴까? 풀로 해가지고. 이거 아까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살펴보고 거의 다 완성을 해갑니다. 손이 빨라졌더니 삐뚤빼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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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빼뚤. 야 뽀로로다. 가쁜 뽀. 갑자기 분위기 뽀로로. 저는 뽀로로를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저는 늙은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 뽀로로가 나왔는데 그 학생 때 뽀로로 보기에는 솔직히 너무 유치해요. 애기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이 그걸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마치 내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응? 댕댕댕 유치원에 보는 느낌. 중봉이 있긴 있네요. 근데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만든 게 좀 다른 반스라 새로운 느낌도 나고 다른 것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중봉이다. 중복이 없을까 있을까 궁금했는데 결말 있었다. 그리고 새 팩을 말끝나기 동시에 다 뜯어갑니다. 근데 아까 이거 말이야 이거랑 똑같잖아. 비닐팩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 중복의 이놈. 제가 이제 새 팩을 완성했어요. 이제 내 팩을 완성했고 이 팩이 양이 모자라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세트 얼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5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한 세트 3만원 그리고 한 세트 4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10만원 가까이 될걸요? 여러분 그냥 중고를 사세요. 나의 중고입니다. 나의 지렸다 울었다 재미없다. 얍 네 약간 레트로 느낌은 지대로 오긴 하다. 애기들 장난감에 뭐하는 짓이야. 나는 노잼소금이다. 재미가 들을 게 없지만 열심히 붙이고 있다. 이게 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싸하긴 솔직히 스티커 보고 하면 너무 맞다 쓰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귀엽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쓸라고 쓸 때 쓸라고. 이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이어리 다 쓰지도 않는데 뭐 있어봤자 뭐 괜히 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지만 재밌게 놀았으니까 그 돈의 가치는 그걸로 다 한 거죠.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세 팩 다 못 채워. 두 팩 반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채우려나? 은근 스티커가 좀 커. 약간 해저 같기도 하고. 근데 스티커가 사실 입체가 아니면 거의 5,000원이면 두 장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화츠가 거의 다 떨어졌죠? 화츠가 많이 안 들어가 있죠? 반짝이도. 근데 얘랑 중복. 또 중복 똑같은 거. 근데 얘는 파츠가 똑같아. 이거는 누가 필요하면 날아줄 수도 있을 정도로 바지가 똑같아. 바지? 바지라고 할뻔했어. 아니 바지라 할뻔한 게 발음이 바지로 들이뻔했어. 수정. 마멜이랑 크롬이랑 사이가 좋은가 봐요. 같이 쓰는 게 되게 많네. 나는 몰랐는데. 뭔 약간 푸딩 모티브가 돼서 귀여워. 순간 이거 떨어질 뻔했어. 이거 부착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반짝이 테러다니.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저 자체에 붙이면 상관없거든요. 이건 저 자체에 넣어버라서. 근데 문제는 파츠 반짝이 되면 테러가 나와가지고 이 말이 다 끝나는 순간이 무섭게 제가 방에 하나 초보가던 거 잃어버려서 아마 여기까지 됐을 건데 방에 찾아둔 거 잃어버렸어요. 초보가 나서. 이거는 응원송 들어가 있잖아요. 은근 신경 써서 넣어놓는데 제일 예뻐요. 제 최애예요. 제 스티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여기까지 해서 완성되는데 여기까지 돼서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여기까지 됐어야 되네요. 그러면 방에 있던 거 잃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 비닐봉투 갖고 못했던 옷까지 합치면은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짜잔 완성. 나중에 하나 방에 초코크림을 찾아서 언젠가는 쓸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남은 2 사이즈만 2 사이즈만 2 2개 스티커 2 처음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스티커 보여줄게요. 저는 배 반, 딱 반. 잃어버린 적은 반이 됐다. 그냥 잠시 ASMR 타임. 아이고, 소리 좋아서 따로 ASMR 만들어도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다, 맞잖아. 아, 반짝이 겁나 멋져 있어. 끝났어. 이거 어떻게 단단히 테러당해 뛰어. 여기를 잠깐 물 튈 수 있으면 한 번. 반짝이 털어내. 나중에 딱딱한데 몰라. 귀찮아. 자, 오늘은 중2병이라고 인형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이 꼬리랑 바지랑 옷은 옛날에 덕질하면서 사놨던 옷인데 또 인형 옷에 지르기엔 돈이 없어서 재활용을 했고요. 이 꼬리도 원래 있던 아이 거를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인형, 옷, 따르따란 귀걸이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여기 십자가가 달려있는 걸로 있어 알았는데 십자가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고 여기 십자가 무늬에다가 파란 눈가진 진짜 약간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일체형이고 분형이 있었는데 저는 일체형으로 양도를 받았고요. 중간형도 받은 애라서 진짜 해외에서 이런 게 많길래 하나 갖고 싶어서 찾아봤다가 외모로 모여갖고 다행히 가져온 애거든요. 기사님이 지나서 이제 주문 못하신 문제 많을 건데 이제는 진짜 구하기 힘든 인형이겠지만 전 중간에 몇 달 전에 산 거 주문시켜 놓은 거라 중2병이라고 이름이 중2병이에요. 아까 그 카드랑 보셨죠? 그 2병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요새 새로 안 사도 되게 잘 어울리게 잘 돼 있고 꼬리도 고양이 꼬리인지 늑대 꼬리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은근 잘 맞아 고양이 같아.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귀엽죠. 왜 이렇게 귀여운 아이. 양도 진짜 바다가 엄청 좋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건 아니고 좀 아끼는 아이인데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 내가 갖고 온 거네. 물론 지금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풀미가가 보통 비싸겠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진짜 옷이 별로라서 아꼈는데 인형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처음 살 때 옷이 별로였는데 역시 옷이 날개다. 그래서 계속 갖고 와서 찍었다. 짜잔짠. 그리고 방에서 가져온 거대 곰인형 짜라짜잔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별거 없는 영상이었는데 진짜 세피스들이 뭐 이런 거 정보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판매처, 구매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완판되면 어쩔 수 없고 반창고가 특징이라 너무 귀여워요. 인형 화장시켜도 될 정도로 귀엽고 진짜 색자가 좀 아닌 게 좀 안타깝긴 해. 제가 너무 아끼는 아이라 너무 최근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저 너무 우울하다고 올린 영상 있잖아요. 어젠가 이틀 전인가 그날 딱 왔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구세주다. 너무 오버하긴 하지만 전 인형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좀 괜찮아져갖고 비싸게 안 데려왔는데도 이렇게 퀄리티 높은 인형 갖고 받아가지고 오늘이 아니고 좀 며칠 전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좀 나아졌어요. 제 방에 쿠루미가 진짜 많아요. 이 오리 인형도 방에서 가져왔고요. 처박혀있는 분홍 인형하고 바디필로우랑 빠랑하고 좀 그나마 깨끗한데 좀 더럽고 얘는 다이소 5,000원짜리 여우 인형 여기 있던 거 안 올려서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 청소했어가지고 카도바 카드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좀 쓰레기들 치우고 조명 치우고 그리고 랜도 옛날에 만들어놓은 모비치 로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레진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깨져서 붙였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다 붙이면 좀 입체적으로 나오려나? 근데 뭔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놔뒀거든요. 명암을 꽃은 뭐라고 되면 괜찮을 것 같아. 쓰임새가 별로 없지만 약간 끈적끈적하고 초보때 맞는 거라고요. 약간 붓이라고 이렇게 깨져가지고 근데 나는 또 자연스러워서 괜찮아갖고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레진을 안 해요. 왜? 몸에도 안 좋다 그러고 만들기도 좀 귀찮고 힘들어. 뒤처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랑 안 맞아요. 그래도 만들 수 있다면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진 말았어. 아, 무대에다 인형 놓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의 30분 가까이 찍었는데 저의 노고에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 은근 힘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30분 채우고 싶어갖고 1분 정도 더 뜰까요? 약간 라이브 방송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셀카본 같은 거? 셀카본 나중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막 정신없는 이렇게 무빙 샷 이렇게 찍어볼까요? 영상을? 네, 인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 막 흔들리는 것처럼 사실 다이소에서 그 거미줄 이렇게 시작부처럼 돼 있는 것도 깔아놓고 뭐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 거미줄 해놓고 싶은데 공포영화처럼 근데 엄마가 뭐라 할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어가면서 그걸 사야 되나?
돈이자 몇천 원이 그 궁한 사람 귀한 사람인데 저는 궁하고 근데도 이제 콘텐츠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끼려고 하면서 정리하면서 한 이유는 방이 좀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샀습니다. 그럼 한 10분 채웠죠? 안녕.